직접 여쭙겠습니다. 저 이제 그때가 15대 국회식인데요. 예. 그러면 의원님으로서는 이제 삼선 의원이신 거죠. 그렇죠. 그 국방위원회 통회통이 이렇게 상임위 활동을 그랬습니다. 하신 걸로 이게 예. 알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 주셨지만 이제 우리나라 통일 문제에 대해서 워낙 관심도 있으셨고 또 이 시기 김대중 대통령 취임하시면서 이제 남북 관계 개선에 전향적인 모습도 많이 보이고 할 적에 이제 이런 국방 통일 외교 이 분야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셨는데요. 당시 의원님으로서 주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회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국방위원회는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방 안보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넓히고 공부하는 게 국정감사 한 번 했던 기억이 나는 그 정도고 아, 네. 뭐 특별하게 저기 했던 건 아니었고 제가 이제 정보사령부가 우리 지역구였던 이 서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정보사령 내 지역구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사령부가 좀 이전하도록 그 지금 금년에서 그 저 터널이 뚫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원래는 정보사령부가 이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것도 그 바람직하지 정보사령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좀 멀리 떨어져서 다시 옮겨가서 좋은 더 시설이 좀 더 현대화된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이전하는 걸 좀 열심히 제가 지역구 문제도 해결하고 정보사령부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일을 좀 제가 하나 해내는 일을 그때 한번 했던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어디입니까?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대법원 앞에 지금 터널 뚫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터널 위가 정보사령부가 있었습니다. 그 터널 위에가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 앞에서 그렇죠. 이쪽으로 내방역 쪽으로 내방역으로 뚫린 터널 그 위가 정보사령부입니다. 아 그랬군요. 예 예. 그 당시에 근데 그걸 이제 추진을 하셨던 게 그렇죠, 이제 이렇게 예 그렇죠. 그래 예 그렇게 해서 이전시키고 왜냐하면 정보사령부라는 걸 최신 설비 같은 그런 게 많이 쓰였거든요. 뭐 감청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 저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 이사 가면서 돈 많이 받았죠. 그 돈 가지고 최신 설비도 하고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그게 가니까 터널도 뚫리고 이제 네. 앞으로 거기 위에다 지금 문화 시설도 많이 할 테니까 지금 아주 시내 한복판에 정말 좋은 땅이 지금 앞으로 좋은 의미로 아마 사용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터널 위쪽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 용도가 그렇군요. 예 지금 동작이 높습니다. 그 문화 시설 같은 거를 좀 갖도록 뭐 지금 많은 아파트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노리고 있지만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지요. 네. 그런 일을 했던 거고 네. 통일외교 통상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때는 이제 전 아까도 좀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남북관계 진전에 이제 누구보다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예, 제가 이제 DJ가 집권해가지고 6.15를 네. 했을 때도 야당에 유일하게 제가 지지 성명도 하고 민화협에도 제가 이해찬 총재가 반대 상임의장 파견을 반대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개인 자격으로 가서 이제 그 참여도 하고 내가 이렇게 늘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서 늘 했는데 그때랑 지금 보면 그때도 보면 그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이제 과제여서 그 육자회담이 그 당시 이제 발족을 하지 않습니까? 네. 육자회담으로 어떻게는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내 나름대로 관심을 가졌고 제가 더 관심 가졌던 것은 소위 750만 해외 동포 문제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가진 자산 우리가 뭐 자원도 많지 않고 국토 면적도 넓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해외에 750만이라는 동포가 지금
각지에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도 750만 중에 거의 90% 가까워서 그 당시에는 90% 초기에는 그랬습니다만 80% 이상인 이 우리 주변의 4강이라고 하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있다는 거. 이 네 나라가 우리나라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또 앞으로 통일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 포진하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자산이다. 그래서 750억 해 동포 정책이 국가 경영의 중요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1993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한인 상공인 총연합회 이사장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750만 동포와 한반도에 있는 5천만 더 나가서 북까지 합치 통해서 7,500만과 750만이 어떻게 네트워킹돼서 협력하느냐가 나는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겠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좀 많은 역할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해서 했고 실제 지금도 많은 분들이 뭐 동포청 만들자 그런데 저도 예전에 YS를 모시고 세계 각지를 가보면은 우리 동포들이 동포청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YS가 문민정부를 세운데 우리가 동포청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공약도 했기 때문에 만들려고 했는데 당시 외교부 직원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750만 동포의 상당수는 중국에 당시 250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중국 인민입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그 당시 구소련에 50만이 있는데 이 고령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소련 인민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지금 조총련하고 민단에서 되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또 저 북한 지지 세력이고 이렇게 해서 동포청을 이 사람들을 다 관할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외교적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고 외교부가 반대를 하고 또 청이라는 게 부산하의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일을 하게 되면 해외 동포 문제를 다루려면 전 중앙청 업무를 다 포괄을 해야 합니다. 뭐 국방부의 병역 문제는 국방부, 출입국 관리는 법무부, 또 뭐 주민등록이나 이런 거 하려면은 그게 이제 또 행자부, 여권 문제는 외교부, 뭐 교육과 관련돼서는 교육부, 뭐 전 중앙청 전 업무가 관장되니까 한 부의 산하 기관인 청으로서는 그게 수용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동포 재단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외 동포 재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도 존재합니다만은 제가 만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몰랐어요. 사실은 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행정 기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금융위원회라든가 방통위원회라든가 이것은 한 부 관할이 아니고 또 행정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인데 그걸 예를 들어서 제외국민위원회라고 해서 대통령 사례에 두든 총리 사례에 두든 그렇게 만들었더라면 좋았는데 제가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기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척 몰라서 그냥 만든 것이 동포재단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 네, 좀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당시 제가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세계 한인 상공인 그 대회를 네. 많이 했습니다. 저 가장 불운한 지역 그 중국 지역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카자흐스탄, 멕시코. 멕시코에 갔던 우리 동포들이 제일 참 비참했거든요. 쿠바하고는
국교도 없는데 쿠바에서도 우리가 대회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동남아 여러 나라 다니면서 그래서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비주류로서 있으면서 뭐 국제 열심히 당내 저기 참여도 뭐 열심히 뭐 않는 입장이었고 또 그리고 또 야당에 있었고 그래서 해외 동포 관련한 이런 사업 좀 많이 하고 다녔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또 그 당시에 이 저 세계 한인 상공인 총연합회뿐만 아니라 한민족 재단이라는 그 상공인뿐만 아니라 우리 해외 동포가 모두 직업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한민족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런 해외 조직 동포 해외 동포 조직 같은 걸 열심히 하면서 주로 그런 일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국가경영연구회라는 개인 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조직하고 그래서 주로 외통에 있으면서는 남북 문제하고 해외 동포 문제와 관련한 그런 일에 제 나름대로 뭐 좀 뭐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할까요? 네. 역량을 거기다 투입하는 일을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아, 미처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런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 동립행정위원회처럼 네. 그 동포들의 문제를 다루는 기관을 그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런데 아. 지금도 모르는 정치인들이 지금도 동포청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동포청으로 만들면요 한 부서 속아지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작은 정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예. 해주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로. 독립행정위원회. 예. 예. 그런 말씀을 좀 후배 정치인들한테 제가 지금도 해줍니다. 지금도 어저께도 제가 저기 갔더니 예. 어저께 한인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정치인들도 뭐 오고 그랬는데 동포청 얘기가 막 나와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예. 동포청은 아닌데 네. 그 상인분들 그 대회를 한상대회라고도 불러요. 예, 제가 이제 한상대회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름은 이제 한상대회 그랬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또 동포 재단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출범은 DJ 정부 때 출범을 했습니다. 동포 재단을 만들어서 출범위원회를 만들어서 유도제 총무수석 한 분이 위원장을 했는데 DJ 정부가 98년 3월 25일 날 출범하지 않습니까? 근데 동포 우리 저 위원회는 2월 25일 날 출범인데 2월 30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3일 5일 후에. 그게 이제 우리가 제가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93년부터 저 쭉 그 한상 대회를 했으니까 그때가 몇 년쯤이에요? 그때가 98년이니까 한 7년 5년째 한상대회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이사장이 보니까 새로 출범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좀 어려우니까 몇 년 후에 한상대회를 제가 하니까 그 한상대회를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몇 년부터인지 지금 저도 기억이 안 나고 동포재단하고 저희 세총하고 같이 한상대회를 3년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뭐 또 저 동포재단이 되고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되고 뭐 행정적인 뒷받침은 이제 또 동포재단이 인력이 있어요 하고 그렇게 해서 3년을 했더니 나중에 자기들이 돈은 다 되고 그런 이제 배울 거 다 배웠으니까 자기들이 독립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냥 당신들 그럼 하시면 우리는 우리대로 그래서 계속 저희는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게 한상대회가 둘이 있습니다. 동포재단이 하는 한상대회가 있고 저희가 하는 한상대회가 있는데 저희는 해마다 한 두 차례씩 합니다. 한 두세 경우에 따라서 금년에도 금년에는 지난 7월 5월 달에 중국 하남성 정주시가 저희를 초청해서
한상대회를 했고 지난 9월 달에는 또 칭다오시, 청도시가 또 저희를 초청해서 저희가 한 300명 우리 대표단을 데리고 가서 청도에서 청도시 정보고 초청받아서 거기서 한상대회를 하고 금년에도 곧 며칠 후에 강원도에서 GTI 행사를 저희 한상대회가 지금 합니다. 그렇게 1년에도 몇 차례씩 요새는 한상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무슨 뭐 필요가 있고 성과가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그럼요. 왜, 왜냐하면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교역 수출입 같은데 여러 서로 도움이 되니까 와서 기업인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또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상호 정보와 그런 걸 나누고 그래서 뭐 300명씩 다 저 기업인들이 시간 내고 돈 들여서 모이는 것은 다 그런 데 의미가 있으니까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 질문이 좀 생각이 나는 건데요. 이렇게 해외 동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관심과 준비를 하시고 또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그러시고 어떻게 좀 이 민족 문제라는 이런 맥이 좀 흐르는 것 같고요. 그 의원님께서 정치 활동 전반 또 인생 생애 전반에 걸쳐서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데는 어떤 의원님만의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니 뭐 제가 꼭 그것보다는 제가 이제 YS를 모시고 해외에 가서 어려운 시기에 해외 동포들이 민주화 어려운 시기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민주화 운동할 때 해외 동포들이 지원이 굉장히 컸고 또 우리 국가가 지금 어려운 시기마다 해외 동포들 도움이 뭐 굉장히 컸습니다. 88 올림픽 같은 때도 그 우리 해외 동포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습니까? 특히 그때는 일본을 중심으로 했고 그 IMF 때에도 미국에 있는 동포들이 수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우리 상품 사가기 또 뭐 달러 예치하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저 우리 현대자동차가 제일 처음에 미국 진출할 때도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그 당시에 우리 소형 현대차하고 유고슬라비아의 차가 미국 시장에서 처음에 경쟁을 할 때인데 우리 동포들이 전부 현대차 하나씩을 사자 집에 차가 하나씩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컨차라도 하나씩 사자 이래가지고 미국 현대차가 미국에서 진출을 성공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게 우리 동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실제 어려운 시기에 동포들이 기여했던 공이 문장 크고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뭐 우리 젊은이들 뭐 취업에 관한 문제 이런 것도 해외에서 있는 우리 기업인들이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야지 국내에서는 난 그 다 해결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750만 해외 동포와 여기 있는 한반도에 7,500만이 어떻게 네트워킹 하느냐에 따라서 좀 나라의 운명이, 민족의 운명이 네. 달라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동포 정책을 정부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국정 운영의 중요한 방침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이 정부, 이런 정부들이 좀 못마땅합니다. 좀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